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KNN이 전통시장 속 맛집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사하구 장림동은 1980년대 개발붐에서 밀려난 이주민들이 모여 커다란 주거지를 이룬 곳이죠. 고인범의 억수로 맛있는 시장. 오늘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장림 골목시장으로 안내합니다. 야, 한때는 남포동 바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붐비다고 해서 장포동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40년의 역사를 가진 장림 골목시장 바로 왔습니다. 아, 진짜 여기가 진짜 심한 냄새가 나네. 아이고야, 정말 요즘에 보기 힘든 장림시장 안에만 가지고 있는 정말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장림 골목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어디 가면 되겠는겨? 어디인데? 오이 올라가면. 우찜이라고? 네. 오, 맞습니다. 가보세요. 이 아구잖아. 네? 와우. 와, 이 생아구네. 아구를 지금 밖에 내놨는겨? 언제 지금 씻으려고 해. 아, 다대포에서 아구가 잡힌다고? 예, 잡히지요. 아, 그럼 이거 엄청 싱싱한? 엄청 싱싱하지. 해끓이도 되지요. 아, 네. 장림시장에서 유명한 곳입니까? 유명한 거는 몰라도 열심히 네. 하고 있어요. 맛의 비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료지요. 재료? 예. 재료라는 건 싱싱한 재료를? 싱싱한 재료를 쓰고 좋은 재료를. 예, 예. 어. 이야. 아니, 아구를 이렇게 밑바닥에 보면 드시는 거예요? 예. 어디 이렇게 드시는 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맛있고. 그리고요, 아구가 또 특이 또 많이 들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셨는데요? 38년. 38년. 예. 그러면 결혼을 하실 때는 저 남편의 질문을 뭐 하셨어요? 가구했지요. 가구? 네, 예, 나중치기. 사업은 다 망해버리고. 손잡고 뭐 바닷가 가서 그래서 울었지. 바다에서 울 때는 무슨 생각 하셨어요? 또 이야기했죠. 근데 애들 때문에 못 그랬지. 아들 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참말로 우리 집사람은 공장 식당에서 주방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 나는 이제 택시하면서 벌어가 주문고 이랬는데 석 달 해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작한 거예요. 애들 키우려다 보니까. 또 아우춤 괜히 싸게 줍니다. 저희는 옛날 둘이서 또 한 20년 넘어 하다 보니까 아들도 이제 시집 다 보내고 장가 다 보내고 이러니까 조금 더 비싸게 받아야 안 되겠나 하고 여보 그러지 맙시다 하면서. 근데 여쭤껴야 하니까 또 서민척이 하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대로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많이 날 적에는 또 가격이 또 다운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또 둘이서 이제 뭐 솔직히 안 놀고 막 열심히. 근데 하죠. 우리는 다른 재료도 안 들어가더라니까 아무것도 그래, 안 그래, 들어가고 그래. 무조건 고기는 막 재료만 싱싱한 있어. 것만 넣고 하니까. 안에 분이 남 앞에 이렇게 손을 안 보여주시는 거 아세요? 알죠. 아구 이빨 세니까 이게 이제 박혀놓으니까 이게 이제 써가지고 손톱이야 내 생각에는 한 서너 번씩 빠졌어. 세 번, 네 번인가 빠졌어. 고생한 거는 또 지나가고 또 지금 앞으로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 첫째는 또 제가 일이 재밌으니까. 액수로 맛있는 장림 골목시장의 야구집 바로 이어집니다.